그만 늦자. 아, 죄송해요. 대신 내가 커피 살게. 더는 넘치. 얼마나 걸렸어요? 한 30분? 설레요. 안녕하세요. 주문 도와드릴까요?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주세요. 저는 왜 빨리 주문해? 추천해 주세요. 주세요. 아, 저희 카페 시그니처 메뉴 에스프레소 더 주세요. 어떤 걸로? 에스프레소 그거 주세요. 그거 많이 쓸 텐데 괜찮으세요?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거 언제부터 그런 걸 마시다 그러는데. 아이고. 네가 생각했던 게 아니야? 형 잘 마셔. 나에게도 드디어 첫사랑이 찾아왔다.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보기 위해 카페를 찾아갔다. 그녀는 나에게 또 오셨네요. 저희 카페 쿠폰 만들어드릴까요? 나는 당연히 네, 만들어주세요 라고 대답했다. 그렇게 그녀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찾아갔고 그때마다 그녀는 나에게 에스프레소 맞죠?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네 라고 말했고 한 번쯤 아니 오늘은 다른 거 한번 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나의 카드를 재빨리 받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에스프레소를 그녀에게 날 알리긴 했는데 진전이 없다. 그렇게 나는 믿음이 안 가는 내 친구들을 찾았고 여자는 어떤 남자 좋아해? 사람한테 제일 예민한 부분이 어딜까? 바로 수박이야. 나는 형 말에 따라서 형이 추천해준 향수를 잡고 특히 형이 추천한 뭐? 여기가 중요해. 그곳에 집중적으로 팍! 하기 전에 근데 몇 번 뿌려야 돼? 형은 나에게 최소 10번 이상 그냥 미쳐버리도록. 그렇게 나는 자신감을 감착해서 그녀에게 찾아갔고 카페 사장님의 얘기가 들렸다. 어우 독해. 향수 많이 뿌렸니? 저 아닌데요? 뭐 아닌데요. 아주 향수 들이 부었네 부었어 아주. 그니까요. 좀 전에 솔로보다는 그나마 믿음이 가는 커플들에게 물었다. 여자 어떤 남자 좋아하려나. 오 이쁘냐? 헤어져. 아 소민이 이쁘냐고 소민이. 내 여자친구 소민이 그치? 소민이는 일단 가벼운 대화하는 사이가 돼야 돼 라고 조언을 해줬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자연스럽게 날씨 얘기로 시작해. 말씀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날씨 좋다. 네 좋네요. 대화가 텄으면 본론으로 들어가. 애인 유무부터 파악해. 소민이가 해준 말이 기억난 나는 아 이런 날씨에 데이트하면 딱 좋은데. 근데 저는 알바해야 돼가지고. 아 네. 네. 맛있게 드세요. 실패다. 진짜 큰일이다. 오히려 더 멀어진 기분을 느낀 나는 정말 정말 믿음이 안 가지만 성훈이 형의 조언을 믿어보기로 했다. 우선 좋아하는 걸 절대 티내면 안 돼. 차갑고 냉랭하게. 에스프레소 맞으시죠? 라고 묻는 그녀에게 차갑게 아니요 라고 뱉었고 그녀는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그럼 오늘 딴 거 드시게요? 나는 좋아하는 걸 티내지 않기 위해 핫초코 아이스 이게 뭔 개소리야 하고 생각했던 찰나 그녀가 웃었다. 그날 이후 그녀와 나는 연애 직전의 단계 바로 친구를 가정한 썸이라는 단계가 되었고 처음으로 약속이 잡혔다. 맨날 우리 카페 오다가 다른 데 만나니까 되게 신기하다. 아 맞아 너 그때 나한테 뭐라 그랬지? 데이트하기 좋은 날씨라 그랬나? 나 그래서 그때 너 여자친구 있는 줄 알았어. 아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. 근데 너 어떤 남자 스타일 좋아해? 나? 나는 좀 하얗고 키도 좀 크고 스타일도 좋고 와 지금 보니까 딱 너다. 아 무슨 소리야. 아쉽다.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. 어? 어? 무슨 뜻이야? 아 조금만 일찍 만났으면? 뭐야? 너 몰랐어? 나 5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 있잖아. 너는 근데 왜 연애 안 해? 내가 소개시켜줄까? 이상형이 뭐야? 생각해보니 너는 상태 알림말에는 하트가 있었고 카톡 프로필은 누가 찍어준 사진이었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계속 전화가 왔어. 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먼저 약속을 잡지도 않았고 생각해보니 나는
너무 한심했고.